외국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실까 싶어서 국내 고객님들도 아예 그냥 못 나오셔서. 액션. 저희가 방금 전에 고깃집 찍고 왔는데 이번에는 이 명동에 또 유명한 데예요. 되게 미용 쪽으로는 거의 명동에서 모르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쪽 상황은 어떤지 한번 보러 가시죠. 이상해. 여기도 어떻게 보면 메인거리인데, 아니 원래 지금 5시 20분이거든? 원래 5시 이후부터 좀 약간 알지? 길거리 음식 그게 쫙 나오는데 하나도 없어. 왜? 왜 피해? 근데 진짜 문 닫은 데 많다. 여기도 문 닫아. 이런 거 보세요. 이만 유튜버님, 네, 유튜브 하실만 하신가요? 아니요, 때려치고 싶어요. 왜요? 너무 힘들어요. 뭐가 그렇게 힘든데요? 구독자도 안 늘고 조회수도 안 늘고 진짜 힘들어요. 그냥 말 자체 힘들어요. 첫 방문이신가요? 어, 네, 저 첫 방문입니다. 30% 할인 받을 수 있을까요? 머리 자르자 온 김에. 아니 갑자기 뒷머리가 너무 이상하다고 잘라주신다고 해가지고 급자르게 됐어요. 아 갑자기요? 뒷머리 굳어. 어차피 공기가 안 좋더라고요. 안녕들 하십니까? 네, 여기는 아뜰리에 세븐 미용실에 왔는데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밝은 동네 명동에서 뷰티샵을 운영하는 김수애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 저는 좀 궁금했던 게 관광객분들이 미용실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가 좀 있나요? 네, 많이 찾아오셨어요. 어떤 방식으로? 좀...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한번 다녀가셨던 분들이 소개로. 아, 소개로요? 머리를 잘한다? 네. 아, 소문이 이런, 나서. 왜냐면 미용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우리가 뭐 식당을 찾아간다는 좀 이해를 하는데 미용실을 찾으러 간다? 요거는 좀 약간 되게 생소하거든요. 한국이 좀 미용을 잘하는 편인가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제 네. 우리나라 분들 같은 경우는 어디 여행 간다 하면은 거의 머리를 하고 가시는데 외국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오셔서 하시는 경우, 와서 머리를 그런 하고. 어떤 경험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아, 그럼 요즘에는 미용실을 찾는 외국인들이 좀 있나요?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못해드리고 있어요. 왜냐면은 한국분들이 워낙 기존 고객님들이 많으신데 외국분 한 분이라도 오시면 그런 불편함, 그 불안함,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외국분들을 서비스를 못해드리고 있어요. 정중하게. 아, 정중하게 이제 사용 어쩔 수 없다. 좀 예. 이해를 예. 시켜드리면서. 예. 이 사태로 인해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언제 좀 가장 힘드셨어요? 중국에서 발생됐을 때 그날 다음날부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바로요? 예. 왜냐면 고객님들이 외국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실까 싶어서 국내 고객님들도 아예 그냥 못 나오셔서. 그게 한 1월 말 정도부터인가요? 그렇죠. 시작. 바로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혹시 그때쯤에 이제 손님들도 많이 줄었잖아요. 근데 뭐 손님 오시면 어디서 오셨냐, 뭐 지역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여쭤보고 그러셨어요? 거의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예약 고객님이시고. 아, 예약제. 네, 그 출처는 확실했죠. 아, 출처가 고객님들. 어디서 오셨는지 예. 주소 같은 것도 다 예, 아시고. 그러면 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됐네요. 네, 안정적으로 운영은 됐지만 고객님들이 아예 안 오셨기 때문에. 아예 안 오셨. 아 웃음 안 되는데 이게. 아예 안 오신 상태에서 우리 한가한이 지금 오세요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죠. 요즘에는 좀 나아진 상황인가요? 요즘에는 고객님들이 못 견디셔서 오시는 거죠. 아, 머리가 답답해서. 그렇죠. 머리를 자기가 자를 수도 없고 어떻게든 잘라야 되니까.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 코로나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부터 방역은 수시로 했어요. 매일 하고 있었어요. 아, 원래요? 원래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더 적극적으로. 첫 번째는 방역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 여기까지 오신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더 아름답게, 더 예쁘게 해드리는 게 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 우리는 당연히 써야 되지만 고객님들한테도 될 수 있으면 쓰고 계시는 게 더 이렇게 좋지 않은가. 어쩐지 저 아까 들어왔는데 벗으려니까 벗지 말라고. 왜냐면 네. 누구 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미용 쪽은
손님들과 접촉이 좀 많은 직업이잖아요. 그러면 좀 손님들이 그런 쪽으로 걱정을 하지 않았나요? 그런 분들 아예 안 나오시더라고요. 아, 애초에. 네, 걱정도, 네, 걱정되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그래서 전화가 오거나 이제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데 어떡하냐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예 오시지 말라고, 조금만 더 버티시라고. 버티시라고. 머리가 그게 더 낫잖아요. 그죠, 그죠. 직접적으로 닿는 기계 같은 거는 알코올을 먼저 뿌리고 하기 바로 직전에 알코올을 먼저 막 계속 괜히 손님 앞에서 보이는데 이렇게 딱 뿌리고 그러세요? 뿌려드리고 미리 또 해도. 아, 또 보여드리고 또 좀 안정감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도 필요하죠. 사실은 보여주기식이 또 어떻게 보면 손님들한테 좀 안전하다는 걸 좀 어필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영동상권이 좀 예전처럼 활기차질 거면 좀 개인적으로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관광객 외국인 분들 또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내국인이 더 활성화를 된다면. 그렇잖아요. 외국인들만 계시는 것보다는 같이 이렇게 더불어 있으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사실 뭐 식당에 밥 먹으러 오는 김에 뭐 머리도 하고 뭐 쇼핑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뭐 어디 한 군데만 산다고 이게 다 같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홍보 10초. 아틀리에 세븐에서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미를 가꾸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메이크업, 두피 관리실, 우리 헤어는 물론이고 뭐든지 다 가능합니다. 오시면 변신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네, 변신하고 싶으신 분들은 찾아오시면 되세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 잘하시는데. 아까 전에 뭐 잘 못하실 것처럼 말하시는데 되게 잘하시는데. 우리 집에 오시는 외국분들은 선물이라고 그냥 그 외국분들한테 목숨 걸진 않고 지금 그 선물이 중단된 거나 거죠? 나중에 또 좋은 선물로 이제 찾아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모두를 위해서 우리 그렇죠. 집 비단 우리 집만을 위한 게 아니라 네. 모두를 위해서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스크도 안 써도 되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꺼내 안 써도 그러니까요. 아까 악수도 못하고 그죠? 네, 그러니까.